가정의학회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주치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주치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WHO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낙 의견이 분분해서요. 오늘도 게임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 사실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죠. 맞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게임 중독이 정말 질병 맞습니까? 사실 게임 업계에 반발이 꽤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게임 중독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요. 정부 내에서도 갈등이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논의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보건복지부랑 또 문체부랑 서로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어디 쪽에다가 손을 또 들어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죠. 네. 근데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안 좋은 겁니까? 가끔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사실 그런 스트레스 푸는 취미용이나 시험 끝나고 휴식용으로요. 게임을 열심히 하는 거는 순기능이 될 수가 있어요. 게임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런 인식을 가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게임에 방해가 된다고 아빠가 자녀를 아동학대한 사건 맞습니다. 기억나나요? 기억납니다. 예, 이렇게 게임 조절 장애가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대상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요, 게임 중독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게임에 중독이 되면서 하루 생활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침, 밤 할 것 없이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생활의 중요한 일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하게 되고 또 이런 게임을 하다가 보면은요, 폭언이나 공격적인 행동, 우울, 불안 이런 정신과적 이상 증세를 나타내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내가 게임 중독이 좀 의심된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요,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한데요. 약물치료, 상담치료, 인지행동치료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건강한 생활로의 복귀를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궁금증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족 낭만주치는요 팟캐스트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주치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